자, 그럼 2부는요, 이제, 2부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이제 4월에 임시정부를 갔다 온 이후에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거 100주년, 이거 기념 티셔츠죠? 이거 기념 티셔츠인데, 이, 서포터 활동을 했어요. 1기는 아니고 2기였어요. 그래서 2기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 그래서 그때 2기로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영상들이 있었느냐, 그래서 어떤 영상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그 보여드릴 거예요. 이 그래서 이제 뭐냐, 어떤 영상부터였냐면, 영상 어디 갔지? 여기 3인 3색 이것까지는 아마, 이거 3인 3색 때까지는 다른 거였고, 아마 이거 이걸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네, 이건 이제 발대식 영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활동을 했었다. 근데 당시에는 이때는 대통령이 경유사를 했어요. 왜냐면 이 1기 멤버들이 컨텐츠를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이 4월 10일을 맞춰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중간에 우수 활동자들을 몇 명을 뽑아가지고 임시정부를 가서 이제 보내준 거야.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이제 이거를 갔다 왔었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종료하면 뭐 이런 걸 띄웠었고, 뭐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채널 들어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찍었던 영상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주로 어떤 영상들을 했었냐면, 7월에 혹석이었잖아요. 7월에는 혹석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활동을 했어요. 이런 컨텐츠들로 활동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때는 좀 뭐냐, 그냥 이제 혹서기 때는 집에서 약간 강의형 영상들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집에서 강의형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고, 홍범도 이야기, 아니면 뭐, 여기 뭐, 김좌진 이야기, 김두한 이야기, 김좌진, 김두한, 야인시대 이야기, 심형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월 중간에는요, 이거 얘기를 했어요. 헤이그 특사 파견이 실패했던 이유. 이런 거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뭐냐, 이준 열사 순국 기념일이 껴 있어가지고, 여기 장충당 공원을 갔었어요. 장충당 공원 뭐 이런 데를 갔었고, 아마 이건가? 이게 아마 이준 열사 동상일 거예요. 이게 이준 열사 동상이었고, 어쨌든 뭐 이런 활동 영상들을 올렸었고, 그리고
재현자 특집은 별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 이야기 있었고, 그리고 그런 역대 주요 위헌 사례들 뭐 이런 거를 그 했었던 그런 그 뭐냐 아프리카 TV 그 공식 방송 있었고, 그리고 이제 7월에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이때 이제 국채보상운동 관련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국채보상운동 관련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 물산장려운동. 이때 이거죠. 우리가 만든 건 우리가 쓰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방송 장비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게 마이크 사운드가 좀 다르죠. 그래서 민립대학 설립운동, 이게 그 아마 그 건립위원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수준으로 했다. 뭐 이런 영상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컨텐츠, 화폐정리서. 이런 화폐 정리 사업 이런 걸 했었고, 썸네일 뭐가 없네? 화폐 정리 사업은? 화폐 정리 사업 얘기했고, 화폐 정리 사업은 거의 무편집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조사서. 뭐 다른 뭐 사진 첨부한 거 없네요. 이때는 토지조사 사업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산미 증식 계획 얘기,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영화 나란 말싸미 리뷰, 이거는 다른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봉오동 전투 이야기를 했어요. 봉오동 전투 이야기를 컨텐츠를 했었고, 이게 봉오동 전투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리 이야기, 이런 청산리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간도참변하고 자유시참변, 그래서 지금 여기 요 지금 요 사진에 있는 요 여기 그 뭐냐 한국인처럼 생긴 분이 그 홍범도 장군의 뭐 핏줄이래요. 홍범도 장군의 핏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 이게 아마, 잠깐만요.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봉오동 전투, 영화 리뷰를 했어요. 이거 봉오동 전투 영화를 본 다음에 이제 그 머리 네 아마 그 강남에서 영화 보고 그 봉오동 전투 영화 리뷰하는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군의 역사. 13도 창의군. 그리고 의열당과 김원봉. 김원봉이 세계사 역대 현상금 랭킹 2위예요. 세계 역사상 역대 현상금 랭킹 1위는 오사마 빈라덴이고요. 역대 2위가 대단한 게요. 공동 2위예요. 백범하고 약산이에요. 백범 김구하고 약산 김원봉. 그리고 여기 한인의 곡단. 한인의 곡단.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의거 이야기도 했어요. 그 사이토 마코토 총독 암살 작전. 그 강호규 의사가 서울역에서 의거를 했었죠? 실패. 그리고 이제 김상옥 의사. 종로경찰서 의거. 그리고 이게 나석주 의거. 동양 특식 주식회사. 그리고 이제 이거 한인의 곡단 의거. 이봉창 윤봉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의거였죠. 부민관 의거. 부민관 의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했던 컨텐츠. 일본의 전쟁 범죄. 일본의 전쟁 범죄. 그 야스쿠니 진사. 정신대와 위안부의 차이. 그 나눔의 집과 소녀상 이야기. 이 소녀상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나중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의 기념과 역사. 철도 역사. 우리나라 철도 역사. 이런 그 코레일 관련 이런 역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명절 문화. 이거는 명절 특집이었어요. 명절 문화.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100년과 종교 이야기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성당 다니니까 성당 쪽으로 할 말이 많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그라운드. 그 독립그라운드 공식 방송을 했었죠. 작년에. 그래서, 네. 여기 이렇게. 으씨. 세 명이 다 뭔가 그 만족스럽게 나온 썸네일이 없어. 케빈님하고 공식 방송 진행했었어요. 케빈님하고 공식 방송 했었고. 이렇게 케빈님하고, 어쨌든 그런 공식 방송을 했고. 가운데에 껴있었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독립기념관 방송을 했었죠. 이날 받았던 티셔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분 채널 같이 MC 봤던 분인데, 채널 이름 되게 자주 바꾼다. 그리고 이제 2부 행사가 바로 이거 독립그라운드였죠. 그래서 이제 이거 실화입니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 방송이 있었고. 자, 여기 이제 저는 해설 자막까지 막 붙이고.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요. 스쿼트를 했어요.
잠깐만. 그리고 설명충 까르한테도 설명 듣기. 자, 왜 아직까지 여기 배그 재벌 좀 못하군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일단은 영광의 얼굴들 님님 영광의 얼굴들. 예.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개인 방송하고 계시면 그래서 되고요. 최후에 이제 한 아마 6번 문제 틀렸던 사람들부터, 그러니까 이거는요, 문제를 끝까지 잘 맞힌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이 독립그라운드 그 퀴즈컵은요, 그 끝까지 틀렸던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자, 그 남은 후반쯤 가면 분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네분 볼까요? 남았습니다. 자, 독립 BJ 퀴즈컵 내 함께하고 방송 있는데요. 영상이니까 내거 보는 공식 거예요. 방송 채팅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맞춰주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두 문제밖에 없죠? 한한 문제 문제입니다. 남았나요? 네, 한 문제 마지막 한 남았어요. 문제예요. 네. 자, 한 문제 하기 전에 우리 뭐 해야 되죠? 자, 일어서 주시죠. 그리고 사실 이때 솔직히 너무 추웠어. 이때 스쿼트 날씨가 안 20번 좋아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일어서 그래서 주시고요. 자, 영광의 자, 얼굴들 영광의 네분 얼굴들. 남아. 아, 지나가시는 분들, 여기 남아 있는 분들은 똑똑한 분들이 아니에요. 자, 스쿼트 20번 가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했어요. 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공식 방송 MC 했고요. 어쨌든 그리고 그날 그 했고, 그 다음에 10월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한번 구경했는데, 이때 그 1관하고 2관밖에 못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문이 안 열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그 현대 역사 쪽이라서 이제 100주년이 됐잖아요. 그 100주년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최신 시대의 그 관련 그 기념품들을 갖다 놓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1부예요. 그래서 2부는 내가 나중에, 2부는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대공원을 갔던 이유가,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그 어린이 테마파크였어요. 어린이대공원이. 그래가지고 원래는 내가 이제 푸파대회 하려고 왔는데, 어쨌든, 네. 이제 서울 어린이대공원, 야외답사를 갔고, 해서 여기가 조만식 선생의 동상이 있어요. 조만식 선생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원도 좀 구경했고, 뭐, 동물원 구경해야지 어린이대공원 왔으니까. 어린이 헌장. 그리고 이거는 박정희 씨 휘호. 그리고 중간에 이제 화장실 간다고 어린이회관 나왔는데, 어린이회관은 요즘 거의 운영을 잘안 하나 봐요. 어쨌든, 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10월에 또 이거를 봤죠.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이거 한국전쟁 때 장사상륙작전 있었던 그 얘기고요. 그래서, 네, 먹을 거 사가지고, 이제 영화 보러 들어갔었어요. 영화 보러 들어갔었고, 근데 이제, 영화 끝나고, 이제 롯데시네마에서 내려오던 길에
그래서 막 이렇게 지하철로 막 내려가면서도 얘기하고, 저는 보통 영화 리뷰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효창원. 여기 이제 효창원은 그 안중근 장군 의거 110주년 특집으로. 그래서 여기에 가면요. 여기 이제 조금 최근에 세워졌던 비석처럼 보이는 데가 그 안중근 장군의 묘자리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지금은 비석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3의사의 묘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기가 백범. 여기가 아마 백범의 그 묘일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 기념관 같고요. 그래서 여기 안중근 기념관 갔었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안중근 공원 갔었고, 그 다음에 번외편으로 안중근 장군 의거 특집 번외편으로 이제 매형 기념관을 갔었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형 기념관을 갔는데. 그, 한번, 뭐냐, 이 안중근 공원 그 영상은 제가, 이거는 그렇게 긴 영상이 아니니까, 한번 쫙 볼까요? 네, 여기는 내 거니까. 부천의 송내대로 사거리예요. 이 사거리 바로 옆에는 이제 부천 육화백화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터미널 이 이름이 부천 옆에 있는 소풍 터미널이요. 위치는요, 이제 부천 터미널 소풍, 부천의 그 종합 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네 안중근 의사 의거 110주년 기념식이 예정되어 있다는 안중근 공원에 와 있어요. 자, 원래 이 공원의 이름은요, 그 그냥 부천에 그냥 중동공원이었어요. 이 부천의 중동공원이었는데 지금 몇년 전에 여기가 안중근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안중근 공원으로 바뀐 이유가 옛날 내거 동영상 이게 보면서 원래 그 경기도 부천시하고 중국의 그 하얼빈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였대. 그래서 이 자매결연을 맺은 그 하얼빈에서 약간 그 안중근 장군의 그 동상을 보내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 하얼빈의 도움으로 안중근 공원이 됐다. 뭐 그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단지동맹 취지문도 있고, 그리고 각종 조국을 떠나면서 남긴 글. 네, 솔직히 근데 여기는 모르겠어요. 글씨가 좀 색인 게좀 많이 어둡게 보이네요. 아무래도 여기서 사실 플래시를 써서 찍을 수 있기는 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글씨가 안 보여요. 자, 세상에 의리 없는 귀신 되지 말라고. 그리고 장부로서 불러야 될 노래. 난 남자다. 뭐 이런 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손가락 끄는 그 손바닥 사진이 몇개 나올 거고요. 그자 그래서 아무래도 평소에 그런 그 글씨를 그 많이 쓰셨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붓글씨가 나오는데, 근데 너무 한자만 많이 썼어. 어릴 때 이제 그 할아버님한테 그 글씨를 배워서 그 영향을 받은 건데, 네.
이렇게 예, 자꾸 이렇게 막 사진 카메라가 흔들리죠. 이게 60프레임을 찍으면 가끔 카메라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쪽은 조금 이따가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그냥 이 안중근 공원 보면요, 그냥 안중근 장군이 썼던 이런 다 안중근 장군 그 관련 그 글씨죠. 글씨들? 저희는 그냥 이 글씨들 보러 오는 거예요. 글씨들 보러 오는 거고, 네, 여기는 조금 어둡네요. 그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다가 그 사진으로 또 찍어서 또 보충을 해 놓을 테니까 그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나는 여기서 그 안중근 장군의 그 글씨들 그 찾아보면서 미국 헌신 군인 본부 본 적 한 번도 없다. 맞아. 다들 그거 알고 있잖아요. 미국 헌신 군인 본부는 그 안중근 기념관에도 없고요. 저 안중근 공원에도 없어요. 아, 다 뜻은 써놨네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낮에 오실 때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광고를 좀 많이 넣나요? 그 아마 뭐 또 포스터 그리기 그런 거 좀 있었나 봐요. 네, 제가 짐벌이 없어서 그냥 셀카봉에 의존하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막 포스터들도 되게 막 다들 막 열심히들 그리셨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안중근 장군 동상이 있고요. 안중근 장군 그래서 동상. 하얼빈 저거 하얼빈 이거를 지정을 해준 거예요. 거예요. 이거하고 뭐 이런 것 좀 지정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하얼빈에서 이 중동 공원이 안중근 공원으로 바뀌었다.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네. 나는 이번에 그 컨텐츠 조사하면서요, 이게 부천하고 하얼빈이 서로 자매 도시인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안중근 장군의 그 일대기를 보실 수 있어요. 국채보상운동, 교육운동, 그리고 이제 한반도를 떠나서 했던 독립운동, 그 의병운동했죠. 그 포로를 이때 그 만국공법에 의해서 그 석방을 했었는데, 근데 그 석방했던 그 포로가 나중에 그 이제 알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피해를 입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동의단지회. 자, 그리고 자작시가 있대요. 의거 전에 하얼빈에서 지었던 자작시. 장부가 세상에 처함에 그 뜻이 크도다. 때가 영웅을 지음이여 영웅이 때를 지으리로다. 나 이거 다 읽었었나 그때? 천하를 응시하며 어느 날에 업을 이루고 동풍이 점점 차가우나 장사의 뜻이 뜨겁다. 분주히 한번 감이여 반드시 목적을 이룰리로다. 지도덕 이또여 어찌 즐겨 목숨을 비리고 이또라고 썼죠. 어찌에 이를 줄을 헤아렸으리오. 사세가 고연하도다. 동포 동포여 속히 대업을 이룰지어라. 만세 만세여 대한 독립이로다. 만세 만세 대한 동포이로다.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1909년 10월 26일 아침에
그 하얼빈역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안중근 장군이 사살을 한 다음에 이제 법정에서 주장했던 15가지의 죄악. 자, 그래서 정확히 조준하죠. 특급사수 출신이니까. 특급사수. 제가 그 안중근 기념관에서 보여드렸죠? 그 땅땅 정확하게 맞힌 거. 그건 이적되고. 이렇게 맞힌 다음에 도망가지 않고 꼬레야 우라를 외쳤죠.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요을 쪽으로 돌아가서 보는 게 순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각국의 반응. 제가 아마 이걸 보는 동선 제가 다 안내해드렸을 거예요. 각국의 반응이 이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옥중에서 안흥칠 역사하고 동양평화론. 근데 이제 취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취지는 이런 내용이고, 원래 그 동양평화론이 다섯 장짜리 나뉘어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써야 되는데, 제 머릿말하고 제1장 전감의 일부분만 쓰고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평화론을 좀 한번 이제 써볼까? 언제 사용이 집행이 될지 모르니까. 그 동양평화론 쓰기 관련 시작했는데 썼죠, 한 제가. 열흘 만에 사용이 집행이 된 거죠. 그렇죠. 2월 14일에 사용 선고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양평화론 오늘 자막한밖에 못 썼던 이유는 안흥칠 역사. 그래서 완성은 못했는데 본인이 쓰려고 했던 내용을 통역했던 손옥희라는 사람한테 알려져가지고 기록이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 이어서 중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데. 각국에서 정부 대표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아시아 이 시점에서 다시 보는 동양평화론. 로마 교황청이 참가함으로써 아무래도 가톨릭 신자니까 이런 생각이 나왔겠죠. 자, 그리고 법정 투쟁. 1910년 2월 14일에 사형운동. 독립전쟁으로서, 그러니까 전쟁이 작전을 수행한 거예요. 맞아, 교전을 한 거예요. 장군이죠. 그래서 그 대한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참모 중장이에요. 계급이 중장이야. 별 3개. 그리고 이제 대장 특진 안 시켜주죠. 사형 언도를 받으면서 그 이상의 형벌은 없냐 하하 이랬다고 미소를 지었다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님이 수의를 보내주죠. 장부답게 죽어라. 죽어라. 고구로 반장해달라. 지금 효창공원에 안중근 장군의 그 자리가 마련이 돼 있어요. 아직 모셔오지를 못했지. 이렇게? 자,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소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의 그 아들. 그리고 수의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이 수의를 입고 사형이 집행이 되죠. 수의를 입고. 그리고 이제 부천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네, 대한국인 안중근 불꽃같은 삶. 그래서 8억 2,900만원을 들여가지고 2011년에 안중근 공원으로 이제 바꾸는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곳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천하고 하얼빈이 언제쯤 그 자매 결연을 맺었는지는 제가 뭐 찾을 수 있으면 그 이 동영상에 이제 자막으로 넣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안중근 장군의 그 연보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유목들. 그리고 저런 것도 다 추억이지. 아이고. 자, 여기 이게 있죠. 1일 부독서 구중생 현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가시가 돋진 않던데. 하루라도 GTTV 동영상을 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네. 이상한 소리 그만할게요. 그래서 내가 저런 말을 했었구나. 이런 거 어떻게 아... 진짜 엄청나게 그 새기는데 엄청 고생하셨을까요? 아, 오글거려. 이것도 다 일일 디자인한 거거든. 이 그 돌 조립할 때 딱딱딱딱 맞춰서. 원래 이 안중근 동상은요, 그 하얼빈 광장이 있었어요. 하얼빈 광장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부천으로 옮겨와서 하얼빈이 부천에 기증한 거예요. 야, 그 2006년 1월 16일에 원래 이 하얼빈 그 중앙대가 광장에 세웠다가 이제 11일 만에 실내로 이전한 거야. 실내로 옮기니까 공원으로 바꾸게 되죠. 그 이제 안중근 평화재단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부천에 기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9년 100주년 기념 때 이 자리로 이 동상을 옮기게 된 거. 그래서 그 TMI 막 가끔 이 하얼빈 역에 막, 그러니까 하얼빈 광장에 막 이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이제 그때 있었던 사진을 어떤 분이 찍어 놓으신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 동상이 네,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 와 있다는 거. 뭐 근데 부천도 이렇게 하얼빈하고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이 안중근 장군하고 인연을 맺은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부천에 이 안중근 공원이 세워졌을 가능성은 아마 없겠죠. 네. 네. 저는 이제 안중근 공원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그래서 부천시 소녀상도 그리고 안중근 이제 공원에 보너스로 여기에도 소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천에서도 이제 지자체마다 소녀상을 하나씩 만드는 게 아마 최종 목표가 될 것 같은데. 아, 소름 끼친다. 그러니까 이제 아, 오글오글해. 이렇게 부천처럼 여기서 시 이렇게 단위에서는 게... 각자 시별로 하나씩, 그리고 뭐 서울, 부산 이런 데는 뭐 구별로 하나씩이겠죠. 그래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부천에는 이제 여기가 안중근 공원이 된 김에 그 소녀상도 이 자리에 세운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기 안중근 공원 소녀상은요, 2016년 2월 3일에 만들어졌네요. 네, 여기 2016년 2월 3일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저거 셀카 갖고 해가지고 저거 비치는데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뒷모습을 이게 형상화했어요. 다 뒷모습이에요.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기는 컨셉이 다 저래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는 없어요. 없어. 애초에 이거 디자인을 그 이렇게 그 뒷모습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되게 그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소녀상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그 느끼잖아요. 일단은 다 각기 다른 그 이제 디자이너들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김만수 씨가 부천시장으로 있을 때 만들었네요. 네, 여기 이렇게 만들었고, 네, 그래서 추진위원회 누구누가 있었는지 여기서, 그래서 부천도 소녀상이 있다. 안중근 공원에 같이 있다. 있죠. 이게 2016년에 나왔고, 안중근 공원이 2009년에 안중근 장군의 동상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네, 이 부천에 그냥 중동공원이었으면 그냥 저도 그냥 여기 공원인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았을 텐데, 이 안중근 공원이 되면서
제가 살다 이 밤 시간에 뭐 이 여기 부천에 뭐 올 일이 뭐 있었겠어요? 예. 일단은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게 말이야. 네, 저는 이번 안중근 의거 110주년 기념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좀 제가 컷 편집을 좀 최대한 많이 해볼 건데 이게 좀 몇 분이나 될지는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길 수도 있거든요. 효창공원부터 시작해서 안중근 기념관 그리고 여기 안중근 공원까지 해가지고 그 좀 컨텐츠가 좀 길어요. 추석 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방에서 10월 26일 안중근 장군의 의거 이 기념일에 여러분들이 이 안중근 장군의 그 다음에 이제 10월 군인으로서의 본분 미국의 미국 헌신한 거 독립기념관 독립그라운드 여러분들 이후에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가 되셨으면 독립그라운드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후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집으로 야외로 가야되기 때문에 다녔어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른 콘텐츠에서 만날게요. 안녕. 네, 어쨌든 뭐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효창공원, 그 안중근 기념관 뭐 이렇게 그 콘텐츠를 했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작년 10월 기준으로 작년 10월 9일 기준으로 그 서울의 소녀상이 그 18곳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한 곳으로 아까 보여줬던 안중근 공원 있었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갔었고 그 인천 시립박물관도 이어서 같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촬영을 다 못 끝내가지고 그날 촬영을 다 못 끝내서 그 다음에 이제 월미도 라이에 월미도 이 외곽 그리고 그 한국 이민사박물관 그 다음에 이제 월미산까지 올라갔어요. 월미산도 올라갔었고 그래서 원래는 이 인천 상륙작전 관련 그 유적지를 원래는 제가 그 서포터즈 그 마지막 기간 그 컨텐츠로 그것까지 다 플러스 하려고 했는데 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 가지도 못했고 편집도 다 못했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소녀상 컨텐츠까지만 올렸어요. 소녀상 컨텐츠까지만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립그라운드 끝나고 이 뭐냐 이제 뭐냐 그 미래 100년과 관련된 국제학술포럼 거기도 초대를 해줘가지고 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대한민국 100년 그 기념사업 그 서포터즈 우수활동자가 돼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답사 브이로그 답사 브이로그 영상 총 3개가 있어요. 그 짐 싸는 영상 그리고 이날 그 갔을 때 영상 영상은 막 먹는 영상도 있고 뭐 가이드 영상도 있고 어쨌든 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찍은 영상이 있어요. 하나 이렇게. 둘 셋 대한민국 만세 뭐 이런 거 네, 같은 장면은 다른 거죠. 뷰가 앞으로 가. 만세하는 거. 만세하는 거.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했어요. 대한독립 만세!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 갔었고 그 다음에 경기장 갔었고요. 경기장 아마 이 자리일 거야. 그 경기장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서울청사 갔었고 그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이제 활동성함 발표 있었는데 그 내가 나왔던 장면을 녹화를 못했어요. 이런 걸 했었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다음 네 이거 넘어갈게요. 네, 대한민국 100년의 기억. 이거 2일차. 네, 아침 먹방. 숙소에서 아침 먹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아침에 임진강을 갔어요. 둘째 날 아침에 임진강. 여기 임진강에 가면요. 네, 임진강에는 여기 소녀상이 두 개인 이유가 있지. 이렇게 두개 있어요. 소녀상이 둘이에요. 그 임진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의중앙선 임진강역이 개통됐는데 임진강역 자체를 열차가 하루에 몇번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박광일 작가님하고 그 뭐냐 한정식 이런 데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창덕궁에 간 이유가요. 여기 창덕궁 갔던 이유가 이제 거기가 있어요. 그 뭐냐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마지막 회의가 있었던 곳이 창덕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임시정부 그 요인들 그 묘가 있고요. 그 이제 백범 기념관 안에는 촬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네. 3.2 3.2 그 3.2 3.2 그 백범 지묘 어쨌든 뭐 이렇게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우수 활동자들 기념품을 줬어요. 그래서 나 이거 컵도 또 받았었고, 그리고 이거 그 수첩 그리고 이제 이거 무선 키보드, 그 무선 키보드 뭐 이런 거를 받았었고요. 뭐 어쨌든 뭐 우수 활동자들 뭐 기념 선물 이런 거를 뭐 받았어요.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우수 활동 영상들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밀렸던 영상들 쫙 연말에 막 올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결과 네. 유튜브 채널 GTTV 예. 대한민국 100년 역사 이야기 및 3.1운동 관련 유적지 소개 컨텐츠 제작. 이 사업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데 큰 기여할 기에 국민 참여 기념 사업으로 선정됐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언박싱 영상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언박싱 영상을 찍었고, 근데 요즘 그 부엌이 예전에 비해서 좀그 조명이 안 좋은가 봐. 어쨌든 뭐 기미독립 선언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인증서. 네, 이거 인증서가 있었고, 네, 그리고 네, 이거 시계가 있었어요. 네, 이거 시계. 저거 시계 아직 안 걸었어요. 그리고 배지가 또 생겼어요. 하여간 뭐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활동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번 그 대한민국 그 100년 관련 그 컨텐츠 활동을 하면서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공들였던 컨텐츠는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그 1시간 10분짜리거든요. 이게 70분짜리인데 네. 그 소녀상 18곳을 다 갔어요. 근데 이제 초중고 시설, 박물관 내 시설 이런 특수한 곳은 제외했어요. 그래서 그 뭐냐? 오프닝 영상은 사실 그 다른 데서 찍었고 그 나는 오프닝 영상은 막그 구로역 가기 전에 찍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남산이에요. 네. 남산? 그리고 여기 종로. 여기가 이제 그 일본 주한 일본 대사관 바로 앞에 있는 그 소녀상이죠. 소녀상 있는 데를 다 가보기.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여기가 이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그리고 여기 이제 구로요. 그 구로역이고 여기는 영등포역. 그리고 여기가 금천구청. 금천구청 여기는 이렇게 그 나비를 날려보내는 그 소녀상의 특징이고요. 하여간 좀한 이틀은 내가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많이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이동했는지도, 여기 이제 여기 어떻게 이동했는지도 그 일이네. 네, 환승하리는 여기 그 볼게요. 받으러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막 이동한 영상까지 다그 넣어놨어요. 그리고 흑성역 갔고 여기가 이제 송파구 소녀상일 거예요. 여기가 송파구고 그다음에 여기가 소녀상이 세워졌는데 여기가 이제 강동구청 소녀상. 그다음에 여기 왕십리예요. 여기는 왕십리고 여기가 어디지? 아마 왕십리 갔다가 아, 여기 거기다. 이태원 입구. 용산구청 소녀상이고. 그리고 여기 그 여기 윌리엄 해밀턴이라고 윌리엄 해밀턴 쇼라고 여기가 그거예요.
은평구 평화공원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만든 그 소녀상인 것 같아. 손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아마 여기 간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서대문구. 그, 아, 여긴 안중근공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서대문구, 여기에 이화여대 입구 앞에 그 소녀상이고, 안중근공원 갔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포중앙도서관 뒤쪽에, 마포중앙도서관 뒤쪽에 있는 소녀상 갔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날 그 매연기념관 촬영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삼성교. 여기는 그 중국 소녀하고 같이 있는 소녀상이에요. 그래서 이쪽 태극기 있는 쪽이 우리나라 소녀상이고, 요 옆에 중국 소녀상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삼성교였고, 그 다음에 간 곳이, 광고가 뜨는데. 네, 광고 빨리 보고 지하철에서 넘어갈게요. 허세, 네. 내 손에 펼쳐지는 영광이. 점수 잡는 hackers.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아마 마들공원인가? 어쨌든 그 학습 테마공원 있어요. 역사의 길이라고. 여기를 가다 보면, 네, 여기 소녀상이, 여기에 노원구 소녀상일 거야. 이게 노원구 소녀상. 그리고 여기 창동, 여기 도봉구민회관 가면요, 여기 창동 역사문화공원이라고 창동 출신 그 역사적인 인물들 그 상이 있고, 그 옆에 여기 창그 도봉구 소녀상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 여기가 이제 강북구 소녀상이었어요. 수유역이 있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소녀상을 다 가봤어요. 서울에 있는 소녀상을 다 가보고 뭐 그렇게 투어를 했던 영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에 이제 그 제일 공을 많이 들였던 컨텐츠가 그 서울 소녀상 투어였다. 그 저거 아마 편집 작업한다고 아마 엄청 그 체력 소진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컨텐츠 활동을 했고요. 근데 이제 옛날 내독좀 이제 작년 거긴 하지만, 그 작년에 내 동영상들을 보니까, 아우, 오글오글거리네요. 참, 내가 저랬었구나. 아, 물론 저는 그 전부터 방송을 했었지만, 어쨌든 저렇게, 그래도 뭔가 지금 보면 되게 막 오글거리면서도, 내가 저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초심을 찾지를 못하고, 뭐냐. 어쨌든, 그, 뭐냐. 어쨌든, 그, 초심이라고 할순 없죠. 작년에 그 컨텐츠 활동은. 그 초심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제 컨텐츠 활동을 좀 약간 리마인드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